책임을 쪼개. 동물원은 재미있어. 실내에서 안전하게 체험해요. 2. 아, 너희들은! 왜? 수상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어? 쥐잖아! 오호라, 너희들이구나. 스모크 마왕의 부하들이. 스모크 마왕의 부하? 아, 그래서 저번 백화점에서 나한테 나쁜 행동들을 하게 했던 거야? 백화점에서라면... 아! 그 가방 속에 있었다던 그 쥐? 너희가 실내에서 불을 피우고 있던 거라니. 그렇다면 다행히 화재가 난 건 아닌가 본데. 스모크 마왕은 어디에 있어? 무슨 소리야? 스모크 마왕님은... 빨리 연기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이것들은 왜 연기를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야? 아? 뭐야 저 벼룩은? 이런 곳에 벼룩이 왜 있지? 어? 스모크 마왕님! 그걸 말하면! 스모크 마왕? 저 벼룩이? 아, 스모크 마왕한테 비밀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설마 이거였던 거야? 본 모습이 벼룩이었다는 거? 이를 어쩐다! 쟤들을 상대하기엔 이미 아이들이 대피를 잘해서 안전수칙을 어기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이란 모르겠다! 일단 도망치자! 끝! 스모크 마왕님! 같이 가요! 제가 쪼꼬미 스모크 마왕 다음엔 몸 좀 크게 키워서 오라고. 아, 충격이다. 그렇게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스모크 마왕이 저렇게 작은 벼룩이었다니. 그치만 저 쥐들도 그렇고 저번에 나한테 와서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을 하게 했었어. 그래? 어쩌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접근해서 안전수칙을 어기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쭈구야, 저 안내판은 뭐야? 사람이 문 밖으로 도망가는 그림이 있는데 도망치기 좋은 문인 거야? 아, 저거? 저기가 비상구라고 표시해놓은 거야. 오빠는 그것도 모르니? 나는 진작 알고 있었다고. 저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표지판이 또 있어? 그럼, 쭈비쭈비. 표지판 안전수칙. 우선 이건 비상구가 있다는 표지판이야.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주변에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놓는 게 좋아. 이건 의무실 표지판이야. 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이곳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이야.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지. 마지막으로 이건 미아 보호소 표지판. 건물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곳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금방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쭉. 아, 미아 보호소 표지판은 처음 알았어. 강초롱, 넌 저 표지판 꼭 알아둬야겠다. 아무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네가 한 번쯤은 가게 되지 않겠어? 뭐라고? 오빠나 잘 알아둬. 나는 길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어휴, 애들을 누가 말려. 아 참, 쪼비야,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응? 스모크 마왕이 사실은 저렇게 조그만 벼룩이었잖아. 그럼 저 쥐들보다 더 작은데 왜 쥐들은 꼼짝도 못하는 걸까? 아무래도 스모크 마왕이 우리가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이 부분은 내가 더 알아볼게. 어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 단독 행동 금지. 잘 가. 쭈비와 함께하는 안전 총정리. 불이 났을 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리기.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여 신고하기. 재난 상황에는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구, 비상계단 이용하기. 질식하지 않게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 가리기. 한 줄로 규칙 지키며 대피하기.
비상구나 미아보호서 등 건물 표지판 잘 기억해두기. 잊지 말자 쭉.